나그로덕의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퇴근했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퇴근했습니다. 요 도태랑 화분은요, 제가 마지막 영상에서 내보내드렸을 때 심하게 입장 뒷면에 쭈글거림이 있어서 물이 필요합니다. 뭐 다육이 물주기를 할 때 여러분 입장이 쭈글거린다는 의미가 어떤 건지 혹시 아실 수 있나요? 라고 하는 이야기와 함께 요 화분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영상을 끝나자마자 제가 영상 마치고 나서 점염관수를 시키고 출근을 했었습니다. 그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점염관수를 했는데 어저께 퇴근을 하고 나서 봤는데도 쭈글거림이 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꽃박 이틀이 넘게 점염관수를 통해서 물을 지금 관수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다육식물이 많이 쭈글거릴 때는 상면에서 주는 물로는 그 쭈글거림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육식물을 오래 키워보면 아실 수 있는 게 뭐냐면 물이 부족하면 다육식물을 결코 예쁘게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 쭈글쭈글하고 그 생기 없는 그 모습이 계속 유지가 되거든요. 계속 갑니다. 그 안 이쁜 얼굴로 제가 경험을 해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도태랑 지금 어떤가요? 뒷입장 빵빵해졌나요? 날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오후 7시로 지금 막 달려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제가 요 모습 빨리 보여드리고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물이 필요한 다육식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면 저는 어떻게 하시기를 권해드리냐면 특히 초보자라고 하시면요. 물을 줘도 얘가 계속 쪼글거린다고 하면 마음 편안하게 점연관수의 방식으로 물을 한번 줘보세요. 요 다육은 제가 화분 어디까지 물을 채웠냐면 대충 여기까지 물을 채워가지고 제가 한 이틀, 만 이틀 동안 요거를 그대로 내뒀습니다. 이틀 동안 점염관수 시간을 궁금해 하시는데요. 점염관수는 상토 성분이 많았을 때는 절대 오래 담가두실 필요가 없어요. 가끔 농장에서 점염관수 시간을요. 30분만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30분만 해도 상토가 많이 있는 화분은요. 금방 물이 다 차오릅니다. 그리고 나서 배수를 하고 물을 말려지는 데까지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지만 저와 같이 개인이 이런 그 가정에서 키우는 이 화분의 그 구성은 용토, 배양토의 구성이 대부분 마사가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30분 혹은 반나절 가지고 그 갈증이 절대 해소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점염관수를 합니다라고 말을 하면 보통 짧아야 반나절이고 길면 이틀, 3일까지도 점염관수를 해둡니다. 그래야지만 다육식물이 그 갈증을 이렇게 해소하고 어떤가요? 그 쪼글쪼글했던 주름이 샥 펴지면서 예뻐졌죠? 점염관수 하는 거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육이가 물을 싫어한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잘못된 겁니다. 싫어하는 게 아니라 물을 원하는 텀이 다른 식물보다 길 뿐입니다. 만약에 물을 원하게 되면 그 다육식물이 생존할 수 있도록 물을 충분히 제공해주는 게 맞는 관수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주인공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방울복랑입니다. 제가 사실은 방울복랑 망손이었는데요. 요 방울복랑은 너무 기특하게도 제가 2019년 7월 28일 동네 화원에서 1,000원 주고 사온 방울복랑을 지금 죽이지 않고 사방에 이르지 않고 제가 여태까지 키워온 정말 대견하고 기특한 방울복랑이랍니다. 자, 방울복랑 키우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방울복랑 키우기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인 정보는 농사로가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농사로가 제공하는 정보를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이야기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2020년 6월 28일 날 이 복랑을 적심을 했는데요. 적심을 했을 때 정말 두 곳을 적심을 했거든요. 사람들이 우려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왜 우려를 했냐면 방울복랑이 동형 다육인데 한여름 이제 사실 장마통이 이미 시작됐죠. 6월 28일이면 그때 적심을 해가지고 이 복랑을 도대체 어떻게 키울 생각이냐 가뜩이나 방울복랑도 잘 못 키운다고 맨날 하더니 이제 이런 걱정과 염려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아주 성공적으로 잘 컸고요. 2020년 6월 28일 아마 이게 6월 11일이나 그때쯤 저희 집에 들어오지 않았나 싶어요. 이거 조인폴리아에서 그냥 적심을 할 목적으로 번식할 목적으로 해볼 목적으로 그때 구매를 했던 거기 때문에
적심 자국이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 아래에서 둘다 지금 잘 크고 있습니다. 자리 잡아갖고 이렇게 통통할 수가 없고요. 제가 키워본 방울복랑 중에 가장 성공적으로 잘 키운 방울복랑입니다. 제가 그 예쁜 방울복랑 금이 그렇게 가격대가 많이 착해졌는데도 키우지 못했던 건 요걸 못 키우기 때문에 제가 방울복랑 금을 못 드렸던 거고요. 요거를 조금 해보니까 그 다음에는 원종복랑 금을 좀 착한 가격에 구입을 해서 잘라가지고 밑에는 이제 뿌리가 완전히 다 내려서 건강한 거는 엄마를 드리고 제가 그 위에를 이제 이 삽수가 됐죠. 이 위에를 키웠는데 지금 그것도 거리대 밖에서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은 농사루가 제공하는 방울복랑 키우기와 여러 유튜버님들이 제공한 정보를 제가 오늘 계속 찾아봤습니다. 왜냐고요? 서로 너무 다른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찾아봤습니다. 방울복랑은 돌나물과에 속합니다. 코틸레돈 오르비큘라타 파필라?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 읽을 줄 모릅니다. 관리 수준은 매우 어려움이라고 그렇게 아예 되어 있습니다. 이 방울복랑이 아주 어렵다는 뜻이겠죠. 관리 수준이 매우 어렵고 관리 요구도 필요하다. 이렇게 필요함. 생장형, 가장 중요한 차이가 생장형에 있습니다. 농사루가 제공하는 생장형은 봄부터 가을까지 생장을 한다. 여름 생장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이 방울복랑, 다 동영다육이라고 알고 계시지 않으셨나요? 모든 유튜버님들이 다 동영다육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사로는 하형다육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농사로가 제공하는 이 정보는요, 농촌진흥청이 제공하는 정보예요. 여기서는 다육이를 키워보고, 다육이를 다 키워본 다음에, 광량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발코니 안쪽에서 키우는 거, 내측에서 키우는 거, 요런 것들을 다 키우기 정보까지 다 제공을 하고요. 빛이 부족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옷자락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사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랑이를 키워봐서 얘가 언제 성장을 하는지, 이거는 키워보고 나서 객관적으로 나온 데이터가 아닐까라고 해요. 막연하게 우리가 얘가 겨울에 자라고 있겠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생장은 여름에 생장을 하는 봄부터 가을 까지 생장하는 하형다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장 속도가 느리다라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생장 속도가 느린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한번 성장에 이렇게 탄력을 받으니까 굉장히 성장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어쨌건 생장 속도는 다른 다육들에 비해서 느리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방울복랑의 최저 온도는 5도에서 10도로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동형 다육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는 게 겨울에도 되게 강하겠지? 그렇지만 절대 그렇지 않답니다. 이 다육은 농사로에서는 하형 다육이라고 하고 있고요. 최저 온도는 5도에서 10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10도면 5도에서 10도의 최저 온도를 지금 제공하고 있고 광 요구도가 직사광선을 피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뭐 이건 조금 이따가 이야기하겠지만, 자, 이 어디에다 키울 것인가에 관해서 유튜버님들마다 다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직광이 아니라 반그늘에서 키우는 게 예쁘게 큰다라고 말하는 유튜버님도 계시고요. 햇볕을 많이 보여줘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유튜버님도 계십니다. 그치만 농사로는 직사광선을 피하세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배치 장소는 발코니 창측. 발코니 창측이라는 이야기는요, 그래도 햇볕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발코니 내측까지 들어가게 됐을 때는 얘네가 모양이 달라지고 이제 웃자란 현상이 막 생기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발코니 창측까지는 키워서 햇볕을 그 정도는 받아줘야 된다는 거죠. 물주기는 일주에 자, 1, 2주에 한번 흠뻑 관수를 해주되 여름과 겨울철에는 관수 횟수를 줄여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을 좋아한다고, 방울복랑이 물을 좋아한다고 말하는 유튜버님도 계시고, 물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유튜버님들도 계십니다. 그치만 농사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1, 2주에 한번 관수를 하라는 건요 다육이가 물을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저도 방울복랑이 상대적으로 물을 좀 좋아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자, 번식은 자극고지를 합니다. 적심을 해갖고 해도 되겠죠? 이제 적심을 해서 하는데 이 적심 위치가 뭐 어디냐에 따라서 삽목도 되는 거고 자극고지도 되는 거죠. 자, 잎고지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아예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잎고지, 방울복랑 잎고지도 가능은 합니다.
방울복랑에 관한 특별관리 정보가 잎에 물이 닿지 않게 물을 주세요. 관수할 때 관수 방법이 잎장에 물이 닿지 않는 방법으로 관수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를 맞으면 안 되겠죠? 이 방법에 의하면. 자, 원산지는 남아프리카고 식물 분류로는 코틸레돈 속 돌나물과에 속합니다. 형태는 불규칙한 불규칙형이고요. 엽색의 변화 여러분들 이미 다 알죠? 용 모양에서 땡글땡글해지면서 팥죽색으로 변했다가 붉은색으로 변했다가 그렇게 예쁘게 크는 게 바로 요 방울복랑입니다. 꽃은 봄부터 여름 사이에 연한 홍색 꽃이 핍니다. 보통 꽃하고 똑같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뿌리는 가는 뿌리가 형성이 되고요. 자, 방울복랑은 꽃이 어디서 나오냐면 생장점에서 쭉 꽃대가 올라오고 꽃대가 생장점에서 올라오지만 꽃대가 딱 지고 나면 그 자리에서 다시 자구가 나오는 그런 다육식물입니다. 이 분류에 관해서 설명을 하자면 남아프리카, 남서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분포하는 관목성 다육식물인데요. 두툼한 잎이 특징이고요. 줄기 아랫부분은 목질화되어 차츰 갈색으로 변한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적심을 한번 해보려고 요거 가위로 한번 요거 잘라보려고 했는데요. 어마무시하게 단단합니다. 젓가락 자르는 것 같아요. 나무젓가락 엄청 단단합니다. 생장기에 따라 여름 생장형과 겨울 생장형으로 구별을 하고, 자, 이 코틸레돈 속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름 생장형도 있고요. 겨울 생장형도 있지만 요 복랑이는 여름 생장형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약 대략 60종이 있다고 하네요. 자, 특성으로는 백녹색은 지금 원래 기반은 녹색이지만 약간 백색이 점점이 혹은 이 뭐라고 되어 있죠? 백분을 두른 것 같은 그런 모습이죠. 백녹색의 잎에 보랏빛, 홍색선이, 자, 저는 팥죽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둘러져 있고요. 백분이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그다지 자라지 않고 5도 이상을 유지를 하고 물을 좀 적게 줘야지만 얘가 큰다고 하네요. 자, 물을 적게 준다고 하는데 그 적게 주는 물이 얼마예요? 봄, 가을은 1, 2주에서 한 번씩 흠뻑 주는 관수가 물을 적게 주는 거라고 지금 농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방울복랑과 비슷한 다육식물이 웅동자가 있고 웅동자금이 있고 원종복랑이 있고요. 그 다음에 능수복랑이라고 하는 그 복랑이도 있습니다. 능수복랑이 펜댄스하고 방울복랑하고 섞어놓은 거라고 하네요. 자, 변이종으로는 뭐가 있냐면 방울복랑 금, 호피복랑 금, 수박복랑 금 이렇게 금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대체적으로 이 변이는요 색상 변이가 그 모양 변이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만은 색상 변이가 금이어서 이렇게 방울복랑 금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면 방울복랑 철화는 아마 못 찾아보셨을 겁니다. 제가 엑스플랜트 검색을 해보니까 방울복랑 철화는 검색이 되지 않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 키우는 다육이 중에 방울복랑 철화 하나 나오면 대박 맞으실 겁니다. 한번 만들어 볼까요? 저는 방울복랑을 아주 많이 실패했습니다. 초창기부터 맨 처음에 샀던 방울복랑이긴 하지만 맨 처음에 제가 방울복랑 세 포트를 샀어요. 두 개 좀 큰 거랑 요 애기. 근데 다 실패하고 지금 요거 하나만 지금 남았거든요. 그 키우기 정보, 지금 농사로의 정보에서는 직광을 피하라고 하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맨 처음에 들여왔던 다육이들은 거리대가 굉장히 널널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녀석들 전부 다 거리대로 다 내보냈어요. 다 내보내서 그렇게 키웠었거든요. 그렇게 해갖고 두 개 정도 실패를 했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 저는 방울복랑을 엄청 많이 실패하는데 저희 엄마는 하나도 실패하지 않았어요. 저희 엄마 단독주택에서 방울복랑 키울 때도 그냥 직광에 그냥 그대로 내둬서 그렇게 키우셨거든요. 그런데 엄마는 성공하는데 저는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게 꼭 직광을 싫어해서 내가 실패했다. 그건 또 아닌 것 같거든요. 성공한 다육 중에서 요 녀석만 유일하게 베란다 안에서 제가 키웠어요. 얘는 계속 밖으로 나돌았죠. 그리고 키핑장에서 키우는 다육이도 계속 거리다 밖에서 키웠어요. 그런데도 걔도 성공해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방울복랑이 햇볕을 좋아하냐 좋아하지 않냐 하는 것은 너무 쨍쨍 쬐는 직사광선은 힘들어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요 녀석뿐만 아니라 다른 다육도 그런 직광은 힘들어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키우고 있는 제 그 환경 여러분과 다 다릅니다. 저는 이제 뭐 3층이고요. 앞에 산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축대도 있고 햇볕 양이 광량이 그렇게 어마무시하게 많지를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거리대에서도 어쩌면 야, 얘네가 좀 살아남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 농사로가 제공하는 정보는 어떤 실험적인 결과에 의해서 제공을 하기는 하지만 그 실험 조건이 지금 우리 각자, 우리 시청자님들의 모든 환경과 다 일치하지 않습니다. 유튜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재배 농가가 제공하는 정보하고요, 판매 농가가 제공하는 정보하고요, 이렇게 저처럼 키우기, 옥상에서 키우는 사람, 노지에서 키우는 사람, 거리대에서 키우는 사람, 혹은 베란다에서 키우는 사람. 또 이게 몇 층인가에 따라서 모든 사람의 환경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 키웠다고 해서 나도 잘 키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심지어 환경이 최대한 비슷하다 하더라도 키우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달라집니다. 도대체 어쩌라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거는 이런 정보는 참고를 하시라고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의 환경에 맞게 실험,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거치셔야 돼요. 저는 물론 최대한 실패하지 않으려고 정말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많은 그 유튜버님들을 찾아가 보고 인터넷 검색을 해보고 그렇게 했지만 안 되더라는 거죠. 얘를 정말 한 네다섯 개 실패할 때까지 안 됐어요. 요거 키울 때 제가 어떤 마음이었냐면 마지막이야. 넌 정말 이제 끝이야. 마지막이야. 라는 마음으로 다 얘를 데려다가 이렇게 번식을 해서 키운 거거든요. 자, 방울복랑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은 이제 질문이 어떤 거냐면 한여름에 얘가 우수수 잎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저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거든요. 잎이 막다 떨어진대요. 다 떨어지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얘가 왜 그런 거야? 하는데 고수님들 중에서는 그렇게 다 떨어져도 목대에서 다시 아가가 나오니까 뽑지 말고 놔두세요. 시원한 곳에 두세요. 그러면은 다시 가을에 뽀글뽀글 올라올 거예요. 라고 말하는 분이 계신데, 초보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못하잖아요. 모르잖아요.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우수수 와락 다 떨어지면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뽑아서 조금 말렸다가 다시 심어주고 서늘한 곳에서 케어를 하는 것이 그런 것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초보자, 정말 왕왕 초보자님들한테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분은 영양제를 챙겨 먹여준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분갈이를 1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이 좋다고 하시고, 가을에 분갈이를 하는 게 봄에 하는 것보다 더 괜찮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방울복랑의 흙 배합 비율은 보통 저는 그냥 7대 3, 마사 70%, 상토 30%의 비율로 키우고 있는데요. 마사의 비율을 80%까지 올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름에 단수를 하라는 그 이야기는 많은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그냥 빡빡 빼쩍 마를 때까지 굶기면 안 되겠죠. 단수를 하시되, 그러니까 절수에 가까운, 그러니까 단수에 가까운 절수를 하시되, 안 되겠으면 상황에 따라서 이제 관수를 해주셔야 되겠죠. 어떤 분께서 이제 방울복랑 금은 약간 동형다육의 어떤 성질이 더 가깝다, 하형다육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드리는 정보는 방울복랑 키우기 정보지 방울복랑 금 키우기 정보는 아니거든요. 제가 보통 다육이를 이렇게 키우기 정보를 드릴 때는 아무 다육이나 이렇게 막 선정을 하는 게 아니라요. 제가 키워보고 그 다음에 제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그 키우기 정보를 제가 드려요. 그런데 방울복랑 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키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얘에 관한 정보를 제가 지금 드리지 못하는 거고, 저는 그냥 복랑이 정보를 지금 제가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완전히 막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어떤 유튜버님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떤 유튜버님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다 메모를 했거든요. 메모를 해가지고 제 다육이 노트에 다 메모가 되어 있습니다. 다 병충해에는 강해요. 병충해에는 강한데 저는 그러니까 얘는 그 깍지 같은 게잘 저는 생긴 거를 본 적은 없는데 목대가 말라서 삐뚤어져서 꺾이는 거를 한두개 정도 경험을 했습니다. 경험을 해서 뭐 다른 다육하고 똑같겠죠. 어떤 저는 목대무름을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자, 여름에 우수수 잎장을 떨구는 그 원인을 다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방울복랑이 고온과 다습, 과습을 힘들어해서 잎장을 아마 떨구는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대다수에서 이제 그렇게 원인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잎을 다 떨구는 시기가 보통 여름, 한여름에 이제 비가 많이 오고 습기가 높은 때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도 하십니다. 방울복랑 같은 경우에는 잎을 말리는 하엽을 말리는 속도가
굉장히 느린데 얘도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잎을 막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생명을 다한 잎들은 빨리 하엽으로 없어져야 되는데 하엽으로 없어지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 보니까 얘가 알아서 그냥 모든 잎들을 한꺼번에 일시에 떨구는 게 아닐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러니 그런 원인이 무엇이 됐든 간에 시기적으로 그런 시기 과습과 고온 시기에 입장을 다 떨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그냥 그대로 놔두면 다시 또 자구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혹시 방울복랑 키우다가 그런 거 이제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되면 일단은 두고 얘가 입장이 다시 나올지 왜냐면 목대가 건강하면 우리 그렇게 이제 예측할 수 있잖아요. 방울복랑 분갈이를 할 때 뿌리 정리에 관해서 제가 아주 존경하는 유튜버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뿌리를 너무 심하게 정리하지 말고 방울복랑 같은 경우에 약간 흙을 남겨두고 다 털어내지 말고 그냥 그대로 분갈이를 하는 게 방울복랑이 몸살을 덜하고 빨리 자리를 잡는데 도움이 되더라라고 이야기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혹시 저와 같이 방울복랑을 반복해서 실패하셨던 분이 계시다면 분갈이하는 방법을 그렇게 한번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저에게 정말 최대 좌절감을 준 방울복랑 키우기 이야기를 제가 드디어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는 좀 키울 수 있겠다라고 하는 어떤 저의 그런 자신감이 좀 있어서 오늘 소재로 제가 방울복랑 키우기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2020년에는 방울복랑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방울복랑에 관한 인기나 관심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대신에 방울복랑 금으로 그 모든 관심이 다 이동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그 2,000원 그 판매하는 그 농장에 가도요. 방울복랑 있잖아요. 이렇게 빨간 포트에 있는 거 많이 못 봤어요. 이미 다 팔려가지고 상품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소비자가 안 찾아서 그런 건지 그 만나기 힘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방울복랑 오늘 키우기 이야기 했는데요. 사실은 저는 방울복랑에 대해서 망손이었지만 저희 친정엄마는 진짜 선수였어요. 선수. 너무 잘 키우셨거든요. 근데 뭐 엄마랑 저랑 다육이 키우는 그런 시기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서로 잘 키우는 게 따로 있어요. 너무 신기하죠? 엄마랑 딸이랑 앞동 뒤동에 살면서도 이렇게 다른데 전국 각지에 흩어져 계신 우리 시청자님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여러분의 방울복랑을 키우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뜬금없이 왜 그러냐고요? 저도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